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모종의 이유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는 좀 쉬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좀 방향성을 조금 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항상 얘기할 때 가치와 가격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항상 가치를 얘기할 때 적정 밸류가 과연 얼마냐. 네.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말은 쉬웠지만 그쵸. 사람마다 계산이 다 다르고 예. 정말 이게 어떤 사람은 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고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적정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작가님께서 그 적정한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라고 하는 방법을 네. 가장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PER, PBR 네. 이런 것들이 요 상대가치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러한 지표들 자체가 네.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순이익이 될 수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자본이 될 수도 네. 있겠고 뭐 매출, 네. 현금 흐름 그리고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지표로 나타낸 것이 PER, PBR 그리고 PSR, PCR 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저는 묶어가지고 PXR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제 가격 대비 네. 어떤 가치의 비율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요 상대가치 평가 방법에서 결국은 내가 이 기업의 적정 주가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네. 결국 이 상대가치 평가를 수식을 보면은 네. 시가총액은 뭐 PER로 하면은 순이익 곱하기 PER 평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40조 원의 순이익을 벌었을 때 네. PER 평가가 10배다라고 하면은 400조 원의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순이익이 40조 똑같은데 네. 평가가 12배다. 그럼 480조가 네.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80조 정도 네.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두 가지의 요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평가와 그리고 가치. PER로 따지면 순이익과 PER 평가가 되는 건데 그 이 두 개를 내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시점에서 네. 예측을 하거나 내가 정해가지고 네.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미래 시점의 순이익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요. 네. 물론 이건 추정치니까 많이 다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증권사에서도 이제 많이 추정을 하니까 네. 그런 수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쪽, 여기 이제 평가, PER 네.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 PER 평가가 이제 과거에 네. 어느 정도 되었는지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PER을 지난 20년간 보니까 아, 네. PER이 6배일 때가 가장 쌌을 때다. 네, 또는 이제 PER이 한 16배일 때가 가장 비쌀 때다. 네. 라고 하면은 그 중간 단계도 레벨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평균 정도가 이제 가장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닌 네. 그 정도의 이제 주가 레벨의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네. 적당한 평가 수치를 고른 다음에 네. 내가 예상하는 네. 내가 투자를 종료하는 시점 네. 내가 뭐 1년 투자할 거면 1년 뒤 네. 2년 투자할 거면 2년 뒤에 네. 순이익 곱하기 네. 그 PER 평가를 곱해서 하면 목표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충분히 높아야지만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PER 지표이신 거예요? 사실 저는 딱히 막 네. 이거를 가리지는 않는데 네.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PER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지표들을, 뭐, 한 번에 모아놓은 사이트 이런 거 없어요? 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PER을 네. 보고, PER, PBR, PSR, PCR, 이 네 개가 다 있는 사이트가 진짜 별로 없는데, 네, 그쵸, 네. 이 Value Studio Quant라고 vsquant.kr이라는 사이트가 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15년치인가 20년치 정도의 PER, PBR, PSR, 네. PCR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밸류에이션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 좀 유명한 사이트들에서는 한 5년치밖에 안 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길게 봐야지 네. 아, 이 기업이 가장 쌀 때가 PER 뭐 몇 가장 비쌀 때가 몇 이렇게 해야지 네.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시기열이 좀 짧으면은 그렇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예요?
예, 지금 현재는 무료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국은 주가 상승하는 거는 가치에 이제 비례한다고 봤을 때, 그럼 기업 가치가 증가하면 이제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재무지표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좀?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재무지표. 네. 사실 이거는 간단한데요. 네. 기업 가치라는 게 네. 대표적으로 순이익이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자본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른 네.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네. 가치가 순이익이니까 네.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어지간하면 주가의 상승을 네.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를 줄 수 있는 게 FNF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FNF라는 기업은 네. 좀 설명드리면은 네. 아실 수도 있는데 네. 디스커버리 패딩, MLB 모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하는 패션 업체인데 네. 얘네가 지난 10년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주가도 거의 10배 가까이 네. 네, 상승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네. 한번 보면은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재무제표에도 찍혀 있고 네. 주가도 이제 찍혀 있고 네. 아까 제가 그 소개드린 그 밸류 스튜디오 컨트에서는 네. 이걸 같이 보여주거든요. 네. 재무제표랑 주가가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사실 당기순이익이 살짝 꺾이는데 네. 꺾일 때 좀 꺾였다가 주가도 같이 꺾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오를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재무제표가 네. 눈에 보이는 거는 좀 쉬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가치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지금 웬만하면 주가도 많이 올라왔을 그렇죠. 거고 네. 많이 회사도 좋아졌으니까 올라온 건데 앞으로 더 올라가야지만 주가도 올라간다는 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분석을 그건 이제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매출액이 2배 증가했다. 근데 2년 전에 봤는데 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가 증가했다. 네. 그럼 올해에서 내년까지 또 2배 증가할 수 있겠는가? 네. 이게 가면은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이거 물음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네. 사실 저도 정답이 딱히 있는 네. 부분은 아닌데 네.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를 보통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네.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그 필터가 있어요. 통신용 네. 필터가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공기 중에 주파수가 막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붙잡아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고 네. 인터넷도 하고 그러는 건데 네. 그 주파수를 이제 많이 쓰면 쓸수록 네. 당연히 통신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인터넷 속도도 네. 빨라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만약에 10MHz만 쓴다. 네. 그럼 이 부품이 5개 정도 필요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주파수를 100MHz를 쓴다. 네. 그러니까 1차원 1차선 차선에서 네, 그렇죠. 10차선으로 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다 붙잡기 위해서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5개 쓰였다면은 못해도 30개 40개 이상은 그렇죠. 써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럼 이 주파수를 붙잡아 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한 통신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게 몇 배 정도까지 네, 증가할 네.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특히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4G에서 5G로 네. 이제 시장이 넘어갈 때 그렇죠. 또는 3G에서 4G로 넘어올 네. 때 이러한 현상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네. 패션 이런 거는 네. 사실은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물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기차니까 네. 전기차가 보급되면 당연히 배터리 사용이 늘어날 건 뻔히 보이니까 네. 배터리 소재 같은 그런 매출을 일으킨 기업들은 매출이 올해보다 내려서 증가하겠구나. 그런 그쵸.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 목표 주가가 얼마다, 뭐 저점 주가가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목표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구해지는지, 혹은 이제 어떻게 구하고 계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애널리스트마다 다 목표 주가 다 다를 뿐더러, 네. 또 그게 또 맞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그쵸. 근데 이거 목표 주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적정 주가랑 네. 목표 주가 이제 두 개를 사실 저는 구분지어서 네,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구분지어서 봐요. 적정 주가라는 거는 아까 제가
PER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저평가인 시점이 있고 그쵸? 고평가인 시점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가운데 평균적인 평가 정도를 이제 주가로 환산했을 때를 적정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실적 곱하기 평균적인 평가를 해주면은 네, 그 기업의 목표 주가라든지 그 기업의 적정 주가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적당한 그러니까 평균적인 평가를 받을 때의 시가총액이나 주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는 저는 좀 능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투자를 집행을 했을 때 내가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목표 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XR 상대평가 프라이스 레이시오를 통해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목표 주가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분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알짜배기인 가치주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원래 PER이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4 정도를 받고 있다. 거의 한 반 정도로 세일해서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PER 4의 평가에서 사서 한 6, 7 정도에 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평균 PER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 친구가 어떠한 뭐 인기가 많다든지 이슈가 확 모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한 게 이제 정한다면 그 기업의 목표 PER 평가 레벨은 말씀드렸듯이 6, 7 정도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적정보다 미치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아예 화려하고 완전 좋고 기업 실적이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 PER보다 현재 PE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과거의 평균적인 PER이 한 12 정도 됐는데 워낙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가파르게 기업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으면 만 20, 25 이렇게 현재 가격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한다는 건 어느 정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행위인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유행,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에 맞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버슈팅한 부분을 조금 이제 수익으로 겟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어느 정도 높여서 평가를 설정할 수 있죠. 지금 현재 PER 평가가 25배인데 이게 사람들이 한창 더 과열되고 오버슈팅 되면은 PER 평가 한 30, 32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 평가 레벨을 그렇게 정하고 그거에 맞는 시가총액이나 목표 주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목표 주가라는 개념은 본인이 어떠한 뷰로 이 종목을 접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계산 수식 자체는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PER 같은 걸 보고서 아, 역사적으로 한 20까지 올라갔으니까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야,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때가 없었는데 이런 호황이 없었는데 하면서 능동적으로 아,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술 되게 많잖아요, 되게. 사실 뭐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잘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알아두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런 건 좀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은 좀 알아주면 알아두고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요건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이랑 퀀트 분석을 조금 이제 할 줄 아니까,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제가 뭐 특정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린다기 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근데 어떠한 명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상승 신호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책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명제가 잔뜩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검증이 들어가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럼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이제 뭐 열심히 수업료를 내면서 테스트를 하던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처럼 직접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는 한 네네.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책에서 써 있는 많은 명제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잘 동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골드크로스 신호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동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은데 네. 그것을 이제 다 이제 보여드릴 수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네. 이제 지면상의 한계로도 또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일부는 책에는 소개를 드렸지만 네. 네. 큰 이제 컨셉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처음 골격으로 나오는 게 추세이거든요. 추세. 네. 그 추세라는 것은 이제 시세의 연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계속 올라가든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되든 아니면 고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계속 낮아지든 이렇게 추세가 되는데 전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어떤 특정 종목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형성된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횡보를 하거나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지거나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추세 구간은 한 20% 정도 돼요. 15%에서 20% 정도가 만약에 주가가 레벨업을 한다면은 전 기간 중에 20% 기간에서 그게 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구간은 비추세거나 뭐 박스권이거나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개의 구간을 일단 나눠서 접근을 하는 요거를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추세라는 것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존재를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일부의 이제 매매 로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코스피 지금은 코스피가 3000 레벨이지만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800과 네. 210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게 학습이 돼 가지고 1800에서는 다 주식을 사고 네. 2000이 올라가면 네. 2100이 되면 다 팔고 네. 그렇게 박스권 네.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세 구간에는 추세 추종이라고도 하죠. 그 추세에 타는 그런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접근해 보시고 그 추세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는 네, 다른 박스권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접근하시는 게 어떻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군요, 기술적 분석에서. 그렇죠. 추세가 있는 구간인지 없는 구간인지.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라고 봐도 되겠죠? 상승을 했고 지금은 네.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3,300의 고점에서 시원하게 놓지 못하고 네,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좀 방향성을 조금 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방향성을 오래 보고 있지 않나. 여기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전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 이제 주변에 책을 봤더니 이제 뭐 발굴학이라든지 톱다운이라든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스크린 발굴법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이것들 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식을 발굴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투자할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찾을지 이제 막막하잖아요. 뭐 그렇죠. 친구 말 듣고 사도 되지만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몇 가지를 이제 써놨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내 주변에서 발굴하는 방법은 이거는 좀 쉬워요.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대부분 이제 어떤 기업이 만든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괜찮은 제품이네? 괜찮은 서비스네? 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만든 또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찾아보면서 발굴을 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허니버터칩 같은 거.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허니버터칩을 보고 뭐 해태제가 같은 거를 네. 이제 발굴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네이버 웹툰을 보고 이게 좀 요즘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던데 해가지고 네이버를 이제 발굴을 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다양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네. 접촉하는 많은 기업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쟁이들은 네. 조금 몇 년 지나면 이런 습관들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괜찮네? 그럼 이거 뒤집어가지고 네. 회사가 어디지? 라고 하는 저도 그런 이제 습관이 생겼는데 네. 그렇게 발굴을 하는 게 이제 내 주변에서 발굴하는 방법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톱다운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명시적으로 제가 톱다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본능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알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톱다운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현상 또는 어떤 이제 경제 트렌드를 가지고 아이디어가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산업으로 좁혀 나갑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에서는 이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고 그럼 이 산업에서 플레이어들,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또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기차가 네. 잘 나갈 것 같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친환경 시대의 요구로 인해서 이제 많이 빠르게 등장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첫 번, 이제 탑에 있는 그 아이디어거든요. 경제 매크로 아이디어.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기존 엔진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뀐다면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차체도 둘 다 있어요. 바퀴도 똑같이 네 개가 달려있죠. 차이점을 찾아보면, 여긴 엔진은 없고, 대신에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매크로 아이디어에서 이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고, 그러면 이 2차 전지를 잘 만드는 기업은 어디인가? 뭐 찾아보면은, 세계적으로도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 이외에도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전극이라든지, 네. 리튬 관련된 업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업체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큰 거시경제 현상, 매크로 현상 아이디어에서 차근차근 산업 기업으로 내려오면서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을 탑다운 발굴법이라고 합니다. 밸류체인 발굴법은 어떤 거죠? 밸류체인 발굴법은 탑다운이랑 어떻게 보면 유사하면서 조금 다른데, 네. 탑다운 발굴 방법이 수직 방향으로 발굴을 하는 거라면, 네. 밸류체인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발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밸류체인이라는 것의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네. 어떤 제품이 원재료부터 차근차근 재료, 부품, 네. 조립, 완성품, 소비자 인도까지, 네. 이 연결된 이 모든 과정을 밸류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기차로 따지자면은 철광석, 네. 철판, 강판, 네. 철강산업, 그리고 타이어, 고무, 엔진, 차량 부품, 네. 차량 조립, 그리고 차량 운송,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 또 할부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캐피탈까지. 그래서 이것들이 다 밸류체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밸류체인 발굴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모종의 이유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을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가 심화되고 이제 마켓 관리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택배 물량이 많아지니까 택배에서 살까 봤더니 주가도 많이 올랐어. 이러면은 택배 상자를 만들 골판집에서 사야겠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굴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스크리닝 발굴법.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스크리닝 발굴법은 전체 종목들을 필터링을 해서 결국은 종목을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엑셀도 있고, 그리고 코드로 만든,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3천여 종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10% 이상 성장, 영업이익 20% 이상 성장, 순이익 30% 이상 성장.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싼 거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은 PER 15 미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고, 그다음에 ROE 15% 이상 등등등 이런 조건들, 내가 군미가 당기는 그런 조건들을 넣어서 종목을 필터링을 딱 해서 뽑아내는 종목 발굴법이 스크리닝 발굴법입니다. 이게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디테일한 수치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10%, 15%, 네. 12%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번 더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숫자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기업들의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숫자를 딱 정해서 그것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개수 기준으로 정해요. 그래서 내가 올해 2분기에 이제 내가 한 종목을 분석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나는 한 50종목 정도 분석을 하고 싶은데? 네. 라고 하면은 이게 조건을 좀 널널하게 주면은 기업이 많이 나오고, 빡세게 주면 조금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개수로 일단은 내가 30개 하면은 PE나 PBR 이런 거 조정해서 개수가 조정되게끔 한 다음에 그 안을 살펴보시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걸 보세요, 그다음? 그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저는 기업의 사업의 내용을 우선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 회사도 분명히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딱 그 조건 검색 을 하는 경우, 그 수치 말고도 다른 수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수치들도 많이 보고, 디테일한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업이 좀 괜찮은
기업인지부터 네. 이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